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자유언론 실천재단 강기석 운영위원과 만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날카롭고 냉철한 생각. 강기석의 생각 하나. 중국의 당랑포선이란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작 제후가 대꾸를 이룹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마귀가 앞에 있는 매미를 잡는데 몰두하다가 자기 뒤에 참새가 있는 것을 모르고 참새가 사마귀를 노리다가 총 가진 자가 뒤에 있는 것을 모른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남한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휴전선에서 대북방송을 재개하는 걸 보고 퍼뜩 떠오른 우화입니다.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정부입니다. 영 못마땅하면 차라리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했던 것처럼 핵폭탄 실험장을 폭격하겠다고 으름장 정도는 놓을 일이지 고작 동네 어린애들 말싸움처럼 선전방송이 뭡니까? 이래서야 어디 보수 세력이 감동하고 결집해서 왕창 표를 몰아주겠습니까? 남북한이 매미나 사마귀 사이도 아니고 외세에 의해 갈라진 같은 매미 같은 사마귀 처지인데 자기들끼리 찌그럭찌그럭 싸웁니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 팔아먹은 무기가 9조원어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더 커졌으므로 이제 더 많은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파견하고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수폭실험으로 일본의 우익들도 더 신이 나게 생겼습니다. 군국주의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빌미를 주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한 정부의 즉흥적이고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대응도 외국 정부의 눈에는 한심하게 보일 따름입니다. 남이나 북이나 도무지 민족의 생존을 위한 지혜가 없습니다. 한반도를 이용해 먹으려는 외세의 남북한 정부가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후 이런 참요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미국 놈 믿지 마라. 소련 놈 속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난다. 조선 놈 조심해라. 여기서 조선 놈이란 남북한 다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미국 놈, 소련 놈, 일본 놈의 중국 놈들까지 뒤에서 호시탐탐 노리는데 조선 놈끼리 조심하지 않고 서로 용맹한 사마귀라도 되는 양 싸우는 모습이 70년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